오늘 박성래 교수님의 강의가 카오스재단의 이번 오리진 강의의 다섯 번째, 이제 딱 절반의 마지막이 되는 부분인데요. 박성래 교수님의 강의를 앞두고 이 박성래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써보내 오신 이력인데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39년에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셔서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했으나 일찌감치 물리학 공부는 포기하고 헤매셨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5월 조선일보 견습기자 시험에 합격했으나 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유학 가는 것을 흉내내서 유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꼭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얻고 귀국해서 외대 교수로 과학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며 즐겁게 살아오고 계신 분이시고요. 아내와 일남일녀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헤매다, 천신만고 끝에, 즐겁게 생활하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학의 본질이 어떤 객관화에 있다면 오늘의 강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학력을 보자면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후에 캔사스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석사를 하셨고요. 하와이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박사를,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과를 하신 거죠. 서울에 들어오셔서는 외대 사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부총장까지 지내셨고요. 국사편찬위원, 문화재위원, 유네스코위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이어서 현재는 과학기술한림원 명예회원으로 계십니다. EBS를 통해서도 많은 강의를 해오셨는데요. 오늘은 그 강의들을 한 강의에 묶어서 한 시간 동안 아주 콤팩트한 그러한 강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박성래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제가 보낸 걸 소개했으니까 별로 이상할 거 없다면 없는데, 그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토막으로 나눠서 20분씩 해주면 좋겠다는 비슷한 언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좀 힘들어서 대충 세 토막으로 나누는 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다니까. 세 토막을 첫째 대목, 둘째 대목, 셋째 대목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째 대목은 말하자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제 시작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주에 아마 홍성욱 교수가 세계의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벌써 교수신문이라는 데 났더라고요. 집에까지 배달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 홍 교수께서는 그리스까지 막 올라가셨던데, 나는 좀 욕심이 적어서 그리스까지는커녕, 단군까지는커녕,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기원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기껏해야 키스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려고 몇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해와 내가 대학 들어간 해와 내가 미국 간 해하고를 세 가지를 중요한 해, 내 일생에. 그걸 뭔가를 좀 짝입게 해가지고 좀 연관을 시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굉장히 사적인 강연을 좀 하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67년이 바로 키스트가 제대로 성장을 시작한 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66년인데, 66년에 키스트라는 게 처음 생겼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과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학을 지나치게 옛날 전통적인 과학 현상, 과학 기술 현상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돼서, 서양의 경우는 조금 나았다면 나은데, 그래도 서양도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좀, 나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 대목에서는 우리 전통과학에 대한 좀 헐뜯기,
폄하하지 말라고 써놓긴 했지만 헐뜯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대목에서 우리나라 과학이 시작하는 키스트가를 그 시작으로 보는 그저 급박한 이유랄까요? 이런 걸 좀 그 저 설명하는데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나라의 과학이 발전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기껏해야 1960년대쯤서부터 발달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 전에 왜 우리는 그렇게 늦느냐 하는 얘기를 특히 일본을 좀 설명을 해드려서 중국도 좀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동양 세 나라를 비교 분석한달까 이런 측면을 셋째 대목에서 좀 설명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대목 우리 전통과학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거론할 사람이 그 이제 최남선부터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친일파 최남선입니다. 친일파 최남선이가 1931년에 낸 책 조선역사라는 책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그 작은 우리 제가 글자가 작아서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페이지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선민족은 천재민족이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재민족인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전부 과학기술에 대한 그 예입니다. 그거 들으시면 잘 안 보이지만 뭐 자간 최국이 뭐 청성대 이런 걸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청성대 최국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써놨네요 대체로. 아 아니네. 천재민족은 최남선 얘기고 1931년의 책에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할 것은 왜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과학이라고 하기 조금 곤란하냐 하는 예로서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추국이, 둘째는 어느 게 요거든가? 아, 요거구나. 추국이, 그 다음에 제이론, 제이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정산. 이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조선시대 특히 발달한 우리나라의 전통과학의 그 열매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단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취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만든 것은 뭐냐면 이게 1463개인가 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부질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뭐 다른 학자들이 세본 사람들이 그래요. 1463개라고도 그러고 60몇 개라고도 그러는데 뭐 개수 몇 개 차이가 있어도 별 중요한 거 아니죠. 전 세계에서 1395년쯤에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개국하자마자 4년 뒤인가에 이런 천문들을 만든 그 정도 시기에 이렇게 정교한 천문들을 만든 나라는 중국단은 한국인 것 같기는 해요. 조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뭐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인데 중국 거 뺏겼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는 천문도라는 이름만 가진 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우리 거보다 100년쯤 앞서요. 그래서 소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럼 천문 근데 우리나라 천문은 재밌는 게 천상열차 분화지도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건 아주 재밌는 이름이에요. 중국에 전혀 없는 이름입니다. 하늘의 현상을 차에 따라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표시한 그런 그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가로 1m, 세로 1m쯤 된 돌판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정교하면서 중요한 우리 문화적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그 자랑할 만한 또 유물이라면 유물이고. 그 다음에, 저절로 넘어갔네, 이미. 앙벨드라는 세종 때 만든 거죠. 이것도 뭐 대표적인 유물인데, 그렇게 대단한 이, 왜냐면 햇시계죠. 햇시계가 여러분 그 외국 여행 가시면 많이 볼 텐데, 뭐 서양에 가면 온갖 햇시계가 다 있거든요. 그린위치천대 가도 뭐 아주 재밌는 햇시계가 이제 마당에 서 있고 그러죠. 그래서 햇시계라는 게 온갖 디자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특히 대단히 너무 자랑할 거는 못 돼요. 그러나 재밌는 햇시계죠. 저는 이 햇시계 가지고 양력을 알 수 있죠. 양력 날짜를 알 수 있고 음력 날짜는 물론 좀 이걸로는 알 수는 없겠죠. 양력 날짜를 오히려 거의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24절기가 옆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줄이 24절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 줄들이. 그래서 가운데 줄은 그저 춘분 추분이 두 번 쓰여지고 제일
바깥줄은 동지에 따라가는 줄이고 제일 안줄은 하지에 따라가는 줄이죠. 그런 데가 제일 짧을 때, 제일 멀 때, 중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3개, 주님의 깨일까요? 13개죠. 예. 뭐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줄이 24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13개가 필요하죠. 왠지 집에 가 숙제로 알아보세요. 왜 13개일까요? 12개 두 번인데. 저건 그런 게 이제 앙부일구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물이고, 다음에 이제 물시계라고, 자경이라고 해서 지금 만 원짜리의 디자인이 올라가 있던 건 그렇죠? 스스로 시간이 되면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울리는 그런 자동시계죠. 오토매틱 클락, 워드 클락.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건데, 사실 이 자체는 지금 덕수궁 구석에 처박혀 있긴 한데, 이거는 중종 때 꼭 100년 뒤에 정확히. 새로 만든 거지. 장영신 만든 건 아니에요. 저건 뭐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건 원리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위에서 부어놓으면 그저 종음 시켜서 계속 부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이 떨어지는 양을 일정하게 떨어지는 걸 조정하려면 여기가 일정하게 떨어져야 돼요. 여기는 아무렇게나 떨어지면 돼요. 왜냐면 이 뒤에 구멍만 하나 뚫어놔도 물이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압력으로 내린, 야, 이건 물리과 나온 실력이 조금 나오나? 세상에. 이게 내가 물리과 실력으로 이거 겨 해먹고 사네요. 잠깐. 그래서 이게, 이 시계가 저 일정한 수위가 되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 잣대가. 그래서 여기에 격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트리거죠. 트리거를 장치해가지고 이 트리거가 살짝 기울어지면 거기에 장전했던 그 쇠알이 홈통으로 굴러 떨어져서 홈통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격발시키도록, 그래서 이제 종도 치고 징도 울리고 별짓을 하도록 미리 장치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 장치를 했던 거예요. 세종 때 만든 건데 경의로 연못 뒤에 이 간이대를 만들고 높이가 한 9m쯤 됐던 걸로 보여요. 그 위에다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천문 관측을 했어요. 매일 밤에 5명의 천문관을 파견시켜서 밤새 근무하도록 했어요. 천문학도 할 일 못되죠. 옛날에는 저건 그런 일들을 옛날에 했죠.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옆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옆에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그 규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표였는데 구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규표인데 이 규표가 높이가 아 이게 9m, 이 높이는 참 한 6~7m 됐고 이 규표가 9m인데 9m 높이에 가로막대를 질러가지고 이 가로막대 그림자가 여기 떨어지면 이 이동식 관측장치를 이동시켜가면서 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저 그림자의 길이, 정오의 그림자를 열심히 재면서 뭐 했느냐, 이것이 그 컨스턴트가 되죠. 일종의 그 칼렌드리컬 캘큘레이션에, 그러니까 달력 계산에 일종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저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10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평균치를 얻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얘기는 제가 과문한 탓에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이 옛날의 천문 계산 방식과 이런 방식으로 위해서 그 캘렌더를 만드는, 그러니까 캘렌더라는 건 정확한 날짜 같은 걸 계산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1년 길이도 정확히 계산하고 이런 방식을 옛날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양 세 나라 중에 중국에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일본에도 있을지 말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도. 근데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 거를 과학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좀 생겼지만 아직 옛날의 달력 방식으로 옛날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옛날식으로 계산하는 그 기술은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것이 참 슬픈 일이라면 슬픈 일이죠. 뭐 과학사 연구가 일천한 상황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잠깐 이건 뭐냐면 이 장치가 뭐냐, 요 밑에 있는 요 저 이동식 여든 상자, 요게 바로 다음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세종 시대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촛불이 지금 여기 촛불이 있으면 이것이 어둠 상자를 만들면 이 어둠 상자의 이 벽에 흰 벽에 거꾸로 나타나죠. 옛날 여러분 사진기 보셨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사진기. 그게 저거예요. 저 장치를 세종 때 이미 만들어서 거기 쓴 거예요. 그 정확한 위치 관측.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9m 높이나 되는데 가로막대를 칠러 놓으면 그 그림자가 어디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죠. 기껏해야 두꺼운 걸로 해봐야 너무 두껍게 날 수 없고 두꺼운 그저 가로막대를 칠러봐야 그게 뭐 몇 미터만 가면 이미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위치를 저런 장치를 이동시키면 정확히 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장치를 이용해서 그 그림자 위치를 재서 그 동짓날 정오에 핵 그림자가 어디에 떨어지니까 해의 고도가 얼마냐 이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 그 장치가 옛날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중학교 책에 나와요. 중학교 책에 뭐라고 나오는 바늘구멍 사진 끼뭐 그래요. 그러길래 우리나라에서 이러지 말고 중학교 교재에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이걸 세종의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그 좀 이용해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교육에 여러 가지 입체적인 효과도 생기지 않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주장에서 되는 일은 대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 거죠. 제가 주장하면 될래도 안 되는 수도 있고 아 이제 추구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추구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사실. 추구기 근데 그저 추구기 하나 가지고 과학이 발달했다 과학이 좀 어려워요. 추구기 가지고 뭐 했느냐? 여러분 추구기라면 당장 생각나는 게 추구기를 가지고 그 강우량을 측정했으면 오늘은 몇 미리 내렸고 내일은 몇 미리 내리고 모레는 몇 센치 내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통계를 내서 그걸 해마다 통계를 내고 그러면 매년 그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그제 이 뭐야 강우량의 분포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과학인데 그런 걸 한 일이 없어요. 전혀. 그냥 강우량을 측정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강우량은 상당히 그저 컨시스턴트하게 내가 영어를 안 해야 되는데 이죠? 이 컨시스턴트는 뭐예요? 일관되게 공학분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그저 측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통계내서 이용한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추구기를 만들었냐? 만든 사람은 거기 제가 써놨을 거예요. 문종이 만든 걸로 돼 있어요. 정확히 역사를 밝히는. 그 문종이 세종이 사실은 그날 그 실록에 나오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 실록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세종이 눈이 좀 안 좋았죠. 눈만 안 좋은 게 이 양반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았어요. 그 세종이 사는 것도 뭐 그렇게 오래 못 살았죠. 환갑도 못 지났죠 아마. 그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세종보다는 잘 산다고 늘 자랑하는데 왜냐면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근데 세종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원하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돈을 내 먹긴 하지만 자 봐라 그 세종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오래 지금 뭐 세종보다 몇십 년 거의 몇십 년 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20년쯤 더 사 그런 것 같으니까 세종보다 적은 자 봐라 그 세종이 만든 그저 이건 세종 때 세종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온양온천에 이제 휴양가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에서 노랑비가 내렸다고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노랑비가 황후가 내렸다. 황후. 그래서 그 얘기가 실록에 그냥 연일 나와요. 그때.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자 아 세상에 노랑비가 어딨냐 사실은 노랑비가 아니라 꽃가루다 하고 결론 내린 게 당시에 그 대군 무슨 대군이 그랬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이미 이런 걸 가지고 강우량을 측정한 일이 있다. 그 세자가 그랬다 하는 얘기가 뜨고 그래요. 잠깐.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건 문종이 처음 발명한 걸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추구기가 여기서 주목할 건 요겁니다. 걸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릉이라는 게 청나라 황제 연호라는 건 되게 아시겠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청나라 연호로 썼지 우리나라 연호로 쓰지 않았죠. 그래서 걸릉 경인년, 걸륭년간의 경인년의 경인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무들어서 안 되겠고 저건 그래요. 그래서 걸륭 경인 5월에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세계에 소개한 사람은 와다 유지라는 사람이에요. 화전웅치, 예, 애국적으로 표현하면 화전웅치, 그 매국적으로 표현하면 와다 유지. 그래서 와다 유지가 왜냐면 이 사람이 도쿄 대학 물리학과 나왔어요. 동경대학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에
1800이죠. 1900년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저 내무성 수로국에 취직을 했어요. 수로국. 그러니까 바닷길 뭐 백길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관청에 취직했다가 불란서 유학을 1년 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불어를 조금 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논문을 써서 불란서에서 사귀던 사람한테 논문을 보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저 재물포기상대를 만들자 그때 이 사람이 그저 그 대장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옛날 과학인물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측위 첨송대 이런 데 대해서 글도 쓰고 발표를 하고 외국에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 마다유지가 처음으로 측위가 이탈리아의 카스티로보다 카스티로든가 그 친구보다 200년쯤 앞서가지고 조선에서 처음으로 저 강우량 측정을 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불란서 사람한테 알리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이제 그 이웃나라 영국에 알려주고 그래서 영국에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어요.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자유가 가시는 분들 거기에 논문 내면 뭐 어느 대학에서는 1억을 준다던데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그래서 대표적인 과학 잡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논문을 냈어요. 그 논문을 본 사람이 누구냐?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주커팅이라는 하버드에서 기상학을 공부하고 있던 친구예요. 1917년인가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추커팅이라는 사람이 추가정이죠. 아, 이것을 추커팅이라고 그러면 중국 발음이 되네. 네. 잠깐 추커팅이 이것을 보고 아, 이 친구 일본 친구가 뭘 모르는구나. 이건 중국 거지 일본 게 아니야. 아, 이게 조선 게 아니야. 왜냐면 권력이라는 게 중국 황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거라고 이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중국에 귀국해가지고 중국의 기상대를 모두 전국에 돌아다니며 만든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상학자로 중국의 대표적인 기상학자고 중국 기상학의 아버지. 중국 사람들은 지금 아예 이걸 추국이가 중국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것으로 알면 세계 사람이 중국 것으로 알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고치느라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어요. 제가 20년쯤 되네. 20년쯤 전에 동아시아 과학사 회의라는 걸 서울에서 주최를 우리 과학사학회에서 한국 과학사학회에서 하기로 해서 그때 서울대학에서 그 모임을 했는데 그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2억 이상의 모금을 했어요. 20년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걸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대부분 중국 사학자들 초청하는 썼어요. 주로 뭐 하려고 그랬느냐 이 얘기 좀 수정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개막연설 맡아가지고 이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국이는 중국에는 추국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조선권대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뛰어난 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뭐 그 별로 이제 과학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것이 30분이나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 아, 저건 그 제가 원래 강의를 맡은 항상 그 시간을 지날 때까지 강의를 해서 강사료 손해를 보면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꾸 지나게 하는데 오늘은 뭐 꼼짝없이 시간 내에 꼭 지켜야 된다니까 꼭 그저 중간에 끊더라도 시간을 대줘야 되겠네요. 그 둘째 대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대목에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중요한 게 그 사실은 이런 그건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이 제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달까 해서 한 것이 제2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하반부에 제1론을 보더라도 왜 세종이 열심히 측우기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늘로 관측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사상입니다. 제2사상이라는 것은 이상의 뭐든지 이상한 자연현상은 모두가 임금의 정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사상이 말하자면 요점을 얘기하면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뭐냐 자연이 순조롭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가 와도 이건 임금 잘못이고 그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져도 임금 잘못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기도 왜 만들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님의 뜻을 읽으려고 애쓰냐 하는 세종의 충정을 보여주는 거지 이것이 농사 지으려고 발달시키냐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 뭐 과학사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과학을 자꾸 너무 폄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 세종의 충정은 그렇고 제 충정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